안녕하세요. 방금까지 이제 어항 들고 와서 팔이 굉장히 아픈 생물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떤 물고기를 또 키워보려고 그걸 준비했는데요. 얘는 30큐브. 이제 모든 면이 다 30cm죠. 이거는 안타깝게 조금 좁다고 그래서 제가 키울 물고기는 한 3일 정도 후에 더 데려올 거예요. 근데 영상이 올라갈 당시에는 데려왔을 거고 그로부터 한 2일 후에 영상이 올라가겠죠. 어항은 택배로 시키는 게 나아요. 직접 들고 오니까 팔 빠질 뻔했습니다. 자, 아무튼 어항이라고 해서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어항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물 새는 거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. 어항도 한번 씻어서 이제 사용하면 좋거든요. 물 새는 거 테스트도 할 겸 씻고 올게요. 어항을 다 씻었습니다. 어항이 한번 물이 차면은 무겁잖아요. 어항 한번 세팅하면은 위치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어항을 했으면 뭐 하겠습니까? 이제 바닥질을 깔아줘야죠. 이제 물고기 종류에 따라서 필요 있는 종하고 필요 없는 종이 있는데 필요 없는 종은 깔든 말든 상관없는 거고 필요 있는 종은 무거워. 이게 한 3kg인가? 아무튼 그럴 거거든요. 이제 바닥질을 바로 쓰는 게 아니고 몇 번 씻어줘야 됩니다. 바닥질 세척을 완료했고 이제 바닥질을 깔아줄게요. 바닥질을 깔았고요. 그리고 이제 물을 넣을 차례죠. 그냥 큰 통 가져와가지고 사이폰으로 넣어줘도 됩니다. 입자가 작은 바닥질은 막 흩날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위에 봉지 같은 걸 깔아두고 넣는 게 좋긴 합니다. 저도 분진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할게요. 그러면 하루 동안 물잡이를 하고 그 다음에 물잡이 생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생물 이야기였습니다.